푸른 하늘의 제주. 여기는 제주 한림항입니다. 항구에 왔으니 회를 먹어야겠지요. 오늘의 메뉴는 쏨뱅입니다. 여기서는 흔할지 몰라도 서울 촌놈에겐 귀한 생선이 바로 쏨뱅입니다. 찍어달라고? 이렇게 두 마리. 이야. 색깔이 빨간 게 무슨 외대오종 같네요. 다른 손님 거랑 같이 하시죠. 가격은 2인 소짜 8만 원입니다. 촬영한다고 긴장하셨는지 실장님 손이 평소와 다르게 달달달 거리십니다. 근데 안 먹어본 거라 되게 궁금해. 맛이 어떨까? 평소 구이나 탕으로 많이 먹는 쏨뱅이지만 회맛도 많이 궁금합니다. 꼭 우럭과 같네요. 얘네들은 웬만해서 짧기 때문에.
이야, 찍는 사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응. 배불러서 회 못 먹겠어. 간장게장. 소라? 어, 무침. 또 나와. 어? 네. 나. 뭐야, 이거 또 나와? 네. 이야. 탕수육인데? 네. 탕수육? 응, 네. 탕수육. 생선가스. 생선가스? 네. 우와. 딱새우. 딱새우? 응. 이야, 전문가, 어우, 막, 진짜 빠르게 따신다. 오, 한 번에 그냥. 역시 전문가의 손길. 야, 알인가? 파래요? 파란색인데? 어, 알. 알. 아. 야, 감사합니다. 네, 맛있으세요. 네. 와, 진짜 못하 이게, 개. 이건 뭐지? 무기네? 얘는. 얘는 참치 다닥게 아니야? 방어 같은데? 방어 다닥게? 아, 방어? 또 해삼. 굴. 낙지. 낙지. 살았네. 응. 아, 전복. 그건 껍질인데? 생선 껍질. 생선 껍질 무침이? 이건 새우장. 응. 버섯장. 얘는 또 뭐야? 또 고등어? 고등어네? 응. 감자. 응. 얘도 뭐지? 이거는 무침인데? 아니, 회무침이네, 아니, 회무침. 회무침. 이건 소라장인 거. 이건 꼬마. 이건 가리비. 얘도 소라. 멍게. 문어. 문어. 묵은지. 죽. 아까 생선가스랑 언제 다 먹니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네. 오, 오. 이야. 양이 작다 그랬는데 되게 많은. 아, 저희 앞접 시간은 뿅. 네. 늘어난 거 아니야 이거? 양이. 다 나온 거다, 이게. 계속 나와요. 예?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온대. 1차 한상. 이게 8만 원이야? 으아. 또 나왔어, 초밥. 초밥?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거 싸갈 수도 없고, 이거 저 어떡하니? 자. 쑥. 자. 너무 쎘다. 자. 건배. 뭐부터 먹어보실까요? 딱새우. 오, 이거는 손으로 먹겠다. 예, 수염 잡고. 이, 딱새우. 이야. 여기다 살짝 찍어갖고. 오. 이씨, 우, 빠졌어. 미안, 좀 먹을게. 하나, 보세요. 달아, 달아. 드셔보세요. 콕, 콕, 콕.
달달하지? 응. 이건 돔 껍질인가 보다. 야. 나는 간장게장. 쭉. 쭉. 야, 우와. 그만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집에 못 가겠다. 해 못 먹겠네, 이게. 고등어잖아. 와, 엄청 크네, 이거. 회는 언제 먹어? 야, 야, 도르륵. 먹어보자. 이게 싹. 맛은 우럭하고 똑같네. 우럭이 좀 쫀득쫀득하잖아. 짠. 짠. 소주를 드세요. 뿅. 아, 어우, 고등어. 와, 고등어도 이렇게 양념해서 먹는 거구나. 한번 보자. 새우장 맛있지? 전복. 기름장을 안 주셨구나. 낙지랑 너무 낙지. 자, 그리고 생 와사비 한번 옮겨서. 냠냠. 초밥 하나 싹 넣고. 야, 이거. 어리굴 젓이야. 요 굴을 하나 싹 얹어가지고. 회만 먹었더니 요새 요런 게 또 땡겨. 짠. 가스. 야. 신청해버렸다. 싹 찍었고. 새우장. 문어.
씨, 아직도 살았어. 낙지. 돼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뚝배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탕이 맛있잖아. 오, 걸쭉하네. 오, 진해. 짠짠짠, 짠짠짠. 이야. 쫀득쫀득하네. 공깃밥 대신 초밥하고 국물 넣었어. 한림 쪽은 몇 번 왔지만 한림 항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